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앉으시는 동안에 저하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낮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살기 힘들다. 그리고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심정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고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증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이토록 이어져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바로 옆에 앉아계신 이 나라의 주권자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실질적 국가 원수들에게 국가 원수에 준하는 의전으로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 때우러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워드릴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 정치인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주권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TV에서 맨날 나오시는 전문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무엇이 내란이고 무엇이 외환인지는 생각해 봅니다. 내란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기본인 국민들이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그런데 그 국가가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헌법 제10조 위반이고 저는 그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그것이 내란이고 그리고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36조 국가는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국가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란 내 때문에 결혼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외만입니다. 그럼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아이를 안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금 다니고 있는 엄마들을 보호하고 그 엄마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함께 다니는 아빠들을 보호하고 그런 엄마성을 가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가 부여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의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36조 2항에 기반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들이 겁내야 합니다.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들의 권리를 모든 정치인들이 보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는 엄마들이 나오면 모든 정치인들이 보고 아이고 저기 두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의 분유값만큼은 5천원의 차등 이상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36조의 정신입니다. 시간을 다 때웠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스카이베이커스가 공연을 시작한답니다. 네, 7시 10분까지 시키면 시키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헌법 제3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여 그리고 그것을 이어온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이어온 이 땅의 역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입신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의 한과 4.19 민족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촛불은 불의의 한과 한 북한은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한 불의의 한가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불의한 정권에게 진짜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 현장에 바로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권자들의 목소리이고 주권자들의 이야기이며 헌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쫄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영토를 보호하며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법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외환 밖으로부터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모녀가 밖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토록 어지럽게 했다면 저는 그것을 외환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또 TV에 나오는 헌법학자 전문가들한 분이 전문대밖에 안 나온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견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견하다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이고 니들 잘 컸다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발언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렇게 얘기할 자격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대견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동료인 중고등학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